KHTV 뉴스는 1년 6개월째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정의 민관협력병원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제주도가 동부 지역에 두 번째 민관협력병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네, 취지는 좋은데 첫 사업부터 픽업되다 보니 후속 사업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민관협력병원에 대한 연구 보고서 내용 함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 중 하나인 동부 지역 민관협력의원 조성 사업.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 의료지원단과 민관협력의원 추가 설치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바탕으로 기존 구좌보건지소를 활용해 민관협력의원을 짓는다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총 건축비는 17억 원으로 산정됐고,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과 차별화하기 위해 재택 의료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자는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선 8기 도정 공약 실천 계획상으로는 내년까지 동부 지역에 두 번째 민관협력의원을 설치하고 개원할 구상이었지만 모든 것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이 지어진 지 1년 반이 넘도록 개원조차 하지 못하며 두 번째 계획도 모두 중단된 겁니다. 제주도는 연구 결과 동부 읍면 지역 의료 공백이 상당한 만큼 민관협력의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서귀포시 개원 상황을 보고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모든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은 물론 의원의 전체 86%가 동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읍면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누리기 힘들고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는 이용 가능한 인프라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읍면 지역 주민들로서는 민관협력병원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지만 현재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한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이 시작부터 삐걱되면서 후속 정책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서귀포 민관협력을 개원 이후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은 장점으로 살려나갈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동부를 준비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는 조만간 민관협력의원 운영자를 찾기 위한 일곱 번째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입찰을 반복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읍면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이라는 당초의 설립 취지로 돌아가 설계부터 제대로 된 건지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